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브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그리고 이번에 기생충이란 영화로 깐느 영화제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재개봉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되게 기뻤었는데 그 시나리오 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조사를 하고 그 사건 자체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 아직 시나리오를 씬 넘버 1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조사만 한 6개월 넘게 했거든요, 반년 넘게. 그러니까 완전히 형사가 된 기분이었죠. 예, 잊고 살았죠, 다른 거 하느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가끔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 그리고 그리고 살인의 추억 10주년 상영을 했었어요. 2013년에 그 한국 코리안 필름 아카이브에서 상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 범인은 되게 자의식이 강하고 미디어나 이렇게 매체에 자기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살인의 추억 10주년 상영을 하면 이 행사장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행사장의 문을 모두 닫고 여기 범행 가능한 남자들 연령대 범행 가능한 연령대 남자들을 줄 세워서 혈액형을 해서 그 B형 중에 왜냐하면 아홉 번째 사건 그 여중생 치마에서 정액이 발견이 됐거든요. 범인의 정액이 그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긴 해요, 경찰이. 그래서 그게 일치 하나 조사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행사장의 문을 닫고 여기 있는 남자들 한번 혈액 검사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사실 내 어릴 때의 어떤 욕망 같은 게 빚어낸 결과인 것 같아. 그 어릴 때부터 내가 그 괴물, 근데 실제 하는 괴물,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의 그 로크네스 가면 이제 네시라는 괴물이 있다고 뭐 세계 7대 불가사인 여전 해가지고. 실제 그 괴물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그 무슨 사진도 있었고 뭐 어린이 잡지에 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 네시 어떤 매니아였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많이 모으고 그러다가 와 이제 그 내가 그때 한강 영화의 무대가 되는 한강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동네인 거지, 한강이. 그러니까 로크네스 같은 어떤 먼 유럽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한강에서 그런 그 네시 같은 괴생물체 나오게 되면 야 되게 재밌겠다, 엉뚱한 재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영화를 찍게 된 계기였죠. 준비하고 영화를 찍는 과정은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었어요. 또 찍는 시기가 서로 다 달라가지고 스케줄이. 그래서 사실 촬영하는 거는 다 제각각 별도의 영화 촬영해갖고 뭐 마주칠 일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영화 완성되고 나서 깐느에 와서 다 만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게 이게 한 12년 전 일인데 내 이 안경이 여기 줄이 깐느에서 이렇게 여기가 뚝 끊어져가지고 이게 태가 아니라 이제 알이 툭 빠졌는데 그거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레오스 카락스 감독께서 평소에 되게 말도 없고 조용하고 사람과 눈도 잘 안 맞추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경이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자상하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이 안경에 대해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안경집은 지금 깐느에 저쪽 골목에 거기밖에 없을 거야 뭐 거기를 가야 돼 하면서 나와서 길도 알려주시면서 야, 이 사람 참 묘한 자상한 매력을 느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나. 글쎄 어제 뭐 깐느에서 멋지게 상영을 한 게 되게 좋은 기억이 앞으로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한국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한국적인 디테일과 뉘앙스들로 가득 찬 영화긴 한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 자체가 가난한 가족, 부자 가족 되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족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가난과 부, 부와 빈과 부에 관한 얘기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상영하고 나서 리셉션 할 때도
뭐 이태리 사람 와서 야 이거 완전 우리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아. 또 영국 사람도 야 이거 뭐 영국에서 그대로 리메이크 해도 돼. 이거 정말 지금 우리 상황 같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 전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빈과 부, 양극화,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